신인성 선수의 경기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초입길 나가 조은영 선수의 경기 먼저 신인성 선수 지난 경기 1세트를 먼저 가져간 신인성 선수 약점을 극복하고 시드를 쟁취하라는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신인성 선수 극 전략적인 분위기에서 이제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조금 독특한 경기 운영 이 정도 수준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승률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인수 선수 그렇고요. 박성준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16강에서 주현준 선수를 2대5로 뽑혔습니다. 모두 다 패라는 게 고배를 받아마시고 탈락을 했거든요. 이번 시즌도 지금 패라는 게 1대5로 뒤지고 있는데 과연 박성준 선수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수 있을지. 네, 박성준 다음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난 경기 때는 박성준 다음 모습이었다기보다는 약간 무모해 보이는 아쉬운 모습이었거든요. 자, 카트리나에서 박성준 선수의 선수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신인승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 준비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8강 진출자 8연입니다. 자,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신인승 선수의 미칩니다. 3시 지역입니다. 맵은 카트리나고요. 신인승 선수는 블루스톰을 빼기로 원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바로 박성준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박성준 다음 모습이 무엇이냐? 네, 역시 전투를 제어하는 능력이 좀 남다른 선수는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무모한 선택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언제나 박성준 선수는 또 소수 유닛으로 상대방을 흔드는데 또 능한 모습도 보여줬었고 대규모 전투 때도 투신다운 박성준다운 전투력을 보여주곤 했었는데 지난 경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 좀 대규모의 바이오닉 부대를 저글링 뷰탈리스크만으로 상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박성준 감각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 페이스오프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90년대 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박성준 선수가 오늘 좀 베테랑으로서 한쪽에 4강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페이스오프가 이제 완벽하게 많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쪽은 거의 뭐 8강이 처음 올라오는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로 채워지게 되죠. 왼쪽 네. 날개가. 카트리나에서 테란과 저그 13대 11로 테란이 살짝 앞서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그와 프로토스와의 대결에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는 이런 구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박성준 선수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맵이에요. 자, 해처리를 펴고 있는 박성준 선수. 예, 선수들이 카트리나 처음 막 이제 등장하고 한참 연습하고 이럴 때는 테란 대 저그 정말 테란 상대하기 힘들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저글저들이 대부분 했었는데 요즘은 또 이제 많이 적응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예. 13대 11이라는 스코어가 상단 좌우 즉 상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후회 처리 상태에서 가스를 또 빠르게 가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이제 수비적으로 위축시켜 놓고 난 이후에 센터 확장 그리고 결국 러커를 러커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하이브를 누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맵이거든요. 뒷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고 있던 신희승 선수. 네. 더블 커맨드고. 네. 예, 대력 더블 커맨드. 머린도 제대로 안 찍었어요. 예. 자, 드론 서치까지 나가고 있는 박성준 선수입니다. 성준은 최대한 빠르게 일단 레어를 갈 생각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예, 뮤탈리스크 집중적으로, 집중력 있게 활용하면서 추가 확장 가져가고. 예, 뮤탈 최대한 빨리 뛰어서 그냥 집요하게 흔들겠다는 생각을 보이거든요. 예. 예. 일단 1차적인 생각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후회 처리해서 레어를 최대한 빠르게 다소 3 처리 출발보다 가난한 체대를 선택했는데 이득을 보지 못하면 그냥 바로 암호를 주는 거죠. 네. 예. 자, 지난 시간에 신인승 지금 되게 빨리 패스 채취하면서 패스 올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대 체제 지금 뒤에다가 레어까지 빨리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 체제로 테크를 빨리 확보할 수 있겠죠. 메카닉 운영인가요, 신희승? 팩토리 계속 게스를 심어나가고 네. 있는 SCB들. 저글링 하나가 슬쩍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뒷마당 레어 저글링 1킬이 기록되어 있는 저글링이 있습니다. SCB를 잡았네요. 예. 아직까지 머린 하나도 하나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구석에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자, 저글링 노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도 가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뒷마당 쪽도 현재까지는 뭐 뒷마당에 지금 가스도 빨리 지금 캐고 있고 예. 전 예. 팩토리 하나에서 스타포트가 동시에 뭐 올라간다거나 하면서 상대방의 뮤탈스크를 완전